원입니다. 이어서 잠시 후 좌회전. 자, 관천이 연밭 쪽인데 자, 안녕하십니까. 쌍문덕회입니다. 여기 관천이 연밭입니다. 버징이나, 예, 프로그, 타버터로 한번 쳐보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물이 너무 많이 빠져서 수위가, 예, 너무 낮은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작. 비비비. 일단 비비비. 비비비. 없어. 아, 없어요. 이쪽은 좀 깊은데. 깊은 쪽이. 이걸 숨기고 던져봐, 다시 던져볼게. 안쪽으로. 안 되네. 안 돼. 이 초크듯이 그대로 그냥 여기 갖다 버려놓은 새끼들. 아이씨. 여기 브레이크 라인인데 딱. 브레이크 라인인데 여기 없네. 저 오래 쓴 이런 것들은 좀 갈아줘야 돼. 계속 던지면서 스치기만 해도 이제 걸리는 거야. 스벡. 여기도 관천입니다. 항상 들어오는데 아까 거기서 조금 더 멀리 들어왔어요. 타버터로 일단 카라멜시드 한번 버징을 쳐봅시다. 지운 뒤라 버징이 지금 여기 버징으로 잡아본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버징이 아니라 벌징이다 이건. 애들이 성도가 좋아야 되는데 전혀 아닌데 지금. 네, 따라오면도 하죠. 따라오면도 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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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따라오는 애가 없어도 시원한 놈이 있었어. 보지, 보지 한 마리가 나와줬어요. 자, 카르멘 쉐드. 자, 어쩌 될 것 같은데. 자, 벌레 패트는 반응이 없더니 버징에 넣어준 청평 배스입니다. 자, 여기는 관천이, 관천이 베스 포인트입니다. 카르멘 쉐드 먹고 나와 45 청평 배스입니다. 자. 에볼루션 파이팅. 45 정평 베스. 카메라는 물에 한번 빠뜨렸지만 성과가 있네요. 어미? 어미? 노신 걸어 수초 너머로 쳐볼게요. 깨구리입니다. 깨구리 좀 훅이 크네. 어차피 바늘만, 아니 꼬랑지 두 개만 살면 되니까 얘는. 네, 웜개구리. 화장을 더 크게 해볼게요. 캐스팅 거리는, 네, 확실히, 네, 들러갑니다. 별로입니다. 재미없어. 재미없어요, 이거. 버징이 안 나온 마지막 구간까지 왔는데 여기는 낮아서 그런 것 같아. 수위가 낮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감았어. 감았지만, 내가 너 안 놓치지. 버징이 두수. 그것도 대꾸리. 또 대꾸리. 또 대꾸리. 오, 이거 더 커. 더 커, 더 커. 이건, 이거는 런커 되겠다. 48 아니면 48. 어휴, 씨. 힘 너무 세. 와, 대박인데? 자, 카르멘 쉐드 먹고 나와 45, 6 정도 될 것 같아. 아까하고 비슷하네요. 자, 두수 버징으로 두수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청평입니다. 버징, 새벽 버징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걸렸어요. 카르멘 쉐드. 자, 정평 버징이 나와 대꾸리입니다, 여러분. 카르멘 쉐드 이세이. 요즘 이세이에 빠져있죠.
대꾸리. 헌칭 비비비 버그. 마침 요거는 있네요. 여기 갔네. 아니 요쪽 똑같나? 응 똑같네. 숨겨야 되니까. 3호 호구 꼈고 동지 꼈고 조금은 움직이게 조금은 움직이게 세팅했어요. 지금 배가 아우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와씨 여기 있어요. 입이 안 걸렸기 때문에 분명히 먹을 텐데 안 먹네. 다시 여기인데 딱 여기인데 그 후 하류로 워킹이 가능해서 쭉 데려가며 확인했지만 없네요. 자 여러분 청평에서 버짐으로 댓글 그만 잡고 이제 철수합니다. 여러분 시끄럽지만 우리가 비가 온다 그래서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짬짬이 낚시로 손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청평 철수.